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백병전의 기본 실전 난이도가 아닌 전장 난이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ver stop until the threat is neutralized. 자, 이렇게 영상이 끝나고 게임이 시작됩니다. 왼쪽 상단에는 목표가 있고 탭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50% 남은 상태로 상황을 종료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외를 하고, 보셔야 할 것은 가운데랑 오른쪽에 있는 조준원 상태 2명 사살 그리고 헤드샷 4번입니다. 실전 난이도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전장 난이도와 실전 난이도의 차이는 AI의 데미지 그리고 좀 더 뭐 에임 핵 같은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남은 적이랑 이런 거는 뭐 똑같고요. 배치도 똑같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중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레펠을 탈 수도 있어요. 레펠을 막힌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쪽 양쪽 X자가 있는데 오른쪽 X자에서 중앙 그리고 윗줄과 아랫줄에 이쪽을 누르시면은 맞습니다. 그리고 레드 컨테이너로 가셔서 이쪽에 앉으시면 돼요. 이쪽에서 앉으신 다음에 이렇게 쏘시면은 맞습니다. 다시 아까 전에 부신 곳으로 가셔서 부신 다음에 들어가 줍니다. 앉으셔도 되고 일어서셔도 되고 상관없으십니다. 그리고 앉으셔서 이쪽 저 지금 바라보는 빨간색 있는 데 쪽에서 하얀색 약간 섞인 부분을 쏘신 맞아요. 재정전을 한번 해주고 일어서서 주키를 누르고 런더리 있는 대로 던지시면 돼요. 네, 칼빵을 해주고 두 번째 지금 남은 상황이 무조건적으로 뭐 인질 상황이면은 인질을 붙잡을 시에는 남은 적들이 저에게 다가오고, 나머지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남은 적들이 3명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저한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남은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이쪽 방에 한 명 있고 여기 앞쪽 방에 그리고 이쪽 방에 한 명 있어요. 그렇게 지하 1층이 아니라 1층에는 2명이 남아있고 2층에는 한 명씩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쏠 수도 있고 여기를 쏘실 수도 있는데, 여기를 쏘시려면은 여기 좀 대각선 방향으로 있어서 좀 잡기가 애매해요. 반면에 여기는 좀 잡기가 쉽죠. 여기 이쪽 하얀색 부분 이렇게 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던지고 나무판자가 한번 부서질 때 던지시면 딱 맞아요. 이렇게 두 번 던지는 이유는 처음에 2층에 가까이 있던 상대가 빨리 부시기 때문에 한 명한테만 던지면은 나머지 뒤에 오는 두 명한테는 성광탄이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걔한테 스턴을 먹히고 나머지 두 명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 부셔지면은 그때 딱 던지면은 부셔지는 것과 동시에 성광탄을 맞아서 끝나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점수는 41점, 명성은
그러니까 명성은 그 목표를 모두 하시면은 좀 더 다르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전장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